네, 오후장을 달달하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N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연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유 반갑습니다. 연유에 대한 어떤 경계감 때문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유 전에도 또 달달하게 전략 세워볼게요.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다시 커진 빅컷 기대감입니다. 자, 어제 아리송했던 빅컷 기대감이 다시 하루 만에 커진 모습입니다. 자, 간밤 PPI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위원님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재순환이 불지핀 AI에 대한 흥분 상태를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그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6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25BP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지만 한국유 등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요인들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주간 신규 수록수당 청구 건수 또한 23만 건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무난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무난하게 발표되자 뉴욕 3대 지수는 보합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어제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플러스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변곡점이 나타났죠.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에 들어간 가운데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러스 기자의 기사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닉 기자는 그 패드의 금리 인하 딜레마라는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50BP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패드워치에서는 전일 14%까지 떨어졌던 50BP 인하 기대가 35%까지 높아졌고요.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폭을 키워가기 시작했으며 빅테크들의 활약으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1%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승 영향으로 장 초반 잠시 그 상승세를 나타냈던 국내 증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상당히 만만치 않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추가로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인의 양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진 고려아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HD 한국조선해양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오늘도 대규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아연에서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그룹에서는 영풍 그리고 영풍 정밀이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이 오늘도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트론이 5연상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HL사이언스, 우정바이오, 이와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도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미하원에서 중국산 배제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3기 EV가 대장으로 그리고 이닉스, 나노팀과 같은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식합병 이슈가 부각된 오가닉 코스메틱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또 대왕고래 관련주로 또 GS 글로벌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목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서는 S트래픽, 딥페이크 관련주로는 모니터랩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상승에도 불구하고 DRAM 시장에 대한 침체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반도체 투톱의 조정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연휴를 앞둔 차익 실현 욕구까지 겹치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추석 연휴 전까지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통계적으로는 9월이 그 하반월이 훨씬 좋지 못합니다. 힘든 9월의 상반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FOMC 결과가 나오고 또 명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이 약세장이지만 그래도 위원님 덕분에 달달했는데요. 이러한 전략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GS 글로벌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두 자릿대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뚫어내는 힘을 보여줬는데 어디까지 또 열려있는지 궁금하고요. 자, 이어서 대봉 LS도 볼게요. 비만 치료제, 먼저 GS 글로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전일 본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이 다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대왕고래 테마 중에 대장주에 속하는 종목이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 바로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전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4,300원 제시해드렸는데 4,295원 한우가 못 찍고 살짝 밀렸는데요.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4,300원 부근에서 목표가 부근에서 수익 달달하게 챙겨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300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고요. 대봉 LS 볼게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 이미 목표가는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 상방 더 노려볼까요?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방을 더 노려보자라고 하기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인도 제약사와 또 리라클로이드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요. 대봉 LS 같은 경우 이미 111%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접근하신다고 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하신 분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위원님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 궁금합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이 있었죠. 해리스 후보가 63%로 상당히 우세했다라는 이러한 그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또 해리스 관련 정책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 중에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또 메디케어 확대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이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이자 미국 법인인 사이버 MD케어를 통해서 미국의 65세 이상의 메디케어와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또 화상 진료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있고 이미 매집이 끝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 대선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중에서 충분히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9,700원, 손절가 6,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는 대선 관련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 받아보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9,700원, 손절가 6,400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연휴도 달달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연휴 이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